빨리 왔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그럼 이제 니키부터 일단 이름 한 번씩 쭉 말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니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입니다. 근데 저희 너무 심심한데? 말할 때? 한 명씩 말할 때? 근데 지금 처음이라 너무 재미없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좀 뭔가 그냥 붙입시다. 그 예전에 수식어. 예전에 그 저희 막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막 이제 자기소개 했던 것처럼. 살짝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씩 하면 좋잖아. 좀 더 개성을 붙여서 좀 더 재미없어. 한마디 한 명 한 명 한 명. 호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우. 호우를 해줄게. 액션. 그럼 이제 각자 알아서 생각한 걸로 다시 한번 해봐. 이제 니키부터. 오케이. 다 저희 소리에서 했던 거 같지 않냐? 그냥 일단 프리셀로 해요. 프리셀로. 프리셀로 해야 해. 오케이. 갈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리틀 마이클 잭슨 니키입니다. 내가 붙여넣기 아니냐? 내가 똑같은 희승이요, 희승이. 안녕하세요. 정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희승이요. 네. 만능센터. 맞아, 만능센터. 만능센터. 페이클럽 할 때. 그때 할 때. 희승이 형 이름이 센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좀 메리 만능센터 진짜. 만능센터. 만센. 형이 1번 제일 많이 했었어. 안녕하세요, 만능센터 이승입니다. 오. 쉽지 않아.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귀여운 제이크입니다. 오. 귀여워. 저도 정해주시면. 일단은 한번 생각. 아니 저도 근데 뭔가 일단 10과는 있고 또 생각을 해보. 내가 정원이 그 PR 영상 같이 찍어줬는데. 아 맞아요. 진짜 그랬어. 잘못 생각. 네. 괜찮아. 아, 이거 괜찮은데? 좋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강정원입니다. 네. 오케이. 네. 에이,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정원입니다. 요번에는 거꾸로 아하,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물리지 말고.
오케이. 소감. 나는 진지하게 가지마. 그래, 재밌게 해. 재밌게. 아, 진지해. 아,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냥 좀 보여요. 저는 살짝 이거 라이브 내가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좀 저 실감이 안 나. 지금 살짝 뭔가가 나 혼자 카메라하고 영상 찍으면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야. 살짝 와, 실망. 좀 와, 진짜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와, 오, 천만 아트. 와, 천만 아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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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콘서트 해드릴까? 콘서트? 콘서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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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설명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이야. 아, 엔딩. 엔딩. 엔딩 요정? 엔딩. 엔딩 요정. 엔요, 엔요. 엔딩. 일단 소감도. 소감? 그냥 시작부터 소감만 한다고 근데. 왜냐면 처음이니까 우리가 데뷔랑 데뷔도 기분이 하는데 이렇게 좀 기분.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살짝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게 아직까지 잘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데뷔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이제 시작할 수 있고 또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매우 기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렇게 또 팬분들과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사실 아직 데뷔를 한 지 정말 짧은 시간인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 근데 잠깐만, 우리 지금 여기 보고는 사람 20만 명인데? 와, 진짜 어려워. 와, 잠깐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누추한 것까지. 진짜 떨린다. 성훈이 형, 소감. 저도 생방송 되게 처음이고, 처음이라 되게 긴장이 되는데, 이제 데뷔해서 정말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와. 일단 저도 이렇게 라이브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말하는 건 처음이니까 되게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이제 좀 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팬분들. 이게 처음 라이브 방송인데 그래도 아직 너무 어색하고 뭔가 떨리고 막 긴장되는데 오늘을 시작으로써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이런 것도 성장하고 저희 엔하이픈 뭔가 뜻도 그렇고 빌라이브도 훨씬 성장해서 더 발전한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아일랜드 인터뷰할 때도 항상 감사하는 글로벌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이거를 진짜 직접 실시간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뭔가 이 진심을 좀 이렇게 라이브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라이브 처음인데 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멤버로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 멤버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현재 26만 명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눈물이요. 꿈이 좋아요는 2,500만 개. 오. 와. 아, 지금 질문에서 지금 댓글에서 하트는 알려줬어요. 데뷔 축하해요. 데뷔 축하해요. 아, 그럼 하트를 지금 꺼내야 돼. 그냥 마음껏 날려. 하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꺼내. 사랑합니다. 지금 제이크 형 챔버 빠인 것처럼. 나는 꺼내줄까요? 어디 뭐 너무 커. 기승이 형이 카운트 했어요. 난 여기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좀 뒤에 앉을 거. 이거 나눠줘. 아니 너무 익숙하지 않아. 괜찮아. 입단 테스트 때라고 생각합시다. 입단 테스트 때 서로 존댓말 쓰고 엄청 웃으시는데. 입단 테스트 때도 뭐 제이크랑 뭐 성훈이랑 존댓말 썼었는데 뭐. 아 진짜요? 진짜 어떻게 얘 맨 처음에 봤을 때 대박이다. 반말을 못 났어 동작이. 존댓말을 진짜 못 났어. 아 제이크 댓글에 어제 프로그램 끝나고 뭐 했냐고. 아 뭐 했었지? 형이 안 돼. 근데 진짜 정신 없었어요. 진짜 너무 한 게 너무 많아 진짜. 일단 끝나고 숙소를 갔습니다. 아 맞아요. 아, 저희 새로운 숙소를 갔고 대박 숙소. 그리고 이제 또 딱 마지막 PD님들이랑 저희 또 22명 다 만나가지고 인사. 네 마무리 인사도 하고 진짜 많이 울었는데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 그리고 드디어 어제 아일랜드 1화 아 맞아 저희가 1화를 드디어 봤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엄청 봤는데 너무 재밌어. 방송이 그렇게 나올 거면 상상도 못했어 진짜. 그 뭐냐 아일랜드 맞아. 또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본 게 처음이다. 그러니까 맞아. 방송 너무 재밌어. 진짜 성훈이 지금 너무 어색해서 진짜 와 우리도 그러면은. 댓글에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볼까요? 오 좋아요. 질문 타임, 질문 타임. 시력 좋은 학생이에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저거 좀 질문 진짜 맞고 빨리 맞고 빨리 넘 날려주시면 부끄러워. 어 참. 응. 빠르다. 와 눈이 좀. 2화에서 12화 다 재밌었대. 아 진짜. 나머지 다 민초 좋아해요. 저 민초 엄청 좋아해요. 아 민초가 뭐야? 민대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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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트초코. 저도. 에이. 민트초코. 민트초코는 저도 안 좋아. 개인 취향이죠. 개인 취향이 맛있어. 개인 취향인데 솔직히 말해서는 자주 먹지는 않고. 가끔 가다가 솔직히 말해 먹고 싶을 때가 있긴 해. 나 진짜 민초 계속 사서 먹는. 진짜 너무 맛있어. 민초가 어떤 왜 민트초코가 무슨 이유로?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그 맛을 표현을 할 수 없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 질문 재밌네요. 개취니까 개취. 뭔 소리야? 또 질문을 뭔 소리인지. 이제 질문을 뭔 소리야? 트위터상에서 질문을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질문을 한 번씩 읽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보지 않을까요? 첫 번째 생방송 마치고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진짜 네. 말 진짜 많이 했죠. 그냥 그 꿈만 같다고 해요. 그냥 다 진짜 너무 실감이 안 나. 데뷔 진짜 실감이 안 나. 아, 다 소리. 저희 근데 어제 그 방송 보니까 생방송 끝나고 무대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게 동그랗게 만나가지고 막 이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송에 안 나온 거.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 뭐지 이 떨어지는 종이 같은 거 떨어지고 맞아요. 엔딩이 됐는데 그 뒤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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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계속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얘기하고 또 울고. 우리 솔들 한꺼번에 그 모여가지고 나가지 또 할 특별히 갑자기 근데 진짜 어제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일이에요 진짜. 어제 생방송이었어요. 어제였어요. 진짜 어저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너무 끝났어.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난 이인님의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원이를 풀프 사진으로 하고 계신 조하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셀카 올린 거 멤버들이 직접 들어와서 직접 올린 건가요? 글도 직접 쓰고 이모티콘도 직접 보는 건가요? 그건 진짜 다 저희가 다 직접 다 직접. 그거는 얼마 전에 아니 이제 몇
몇 시간 되지도 않죠? 진짜 몇 시간 전? 몇 시간 전에 저희가 직접 한 명 한 명이 다 셀카 찍 직접 찍고 그리고 직접 그 골라서 이제 하나 하나 저희가 글에 다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비로 모이세요는 저예요. 맞아요. 오늘 로비로 모이세요. 아일랜드에서 많이 로비로 여러분과의 접점을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선우의 얼굴을 하고 계신 뽀님의 질문입니다. 뽀 멤버별 첫인상은 어땠는지. 이거 진짜 많이 말해. 이 얘기는 근데 아일랜드에서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 진짜 많이 말했어요. 그거 아 근데 저희가 방송을 1화 말고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근데 안 나갔나 봐. 우리 진짜 그 얘기만 우리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자기 전에도 맨날 그 얘기. 자기 전에 맨날 그 얘기 진짜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 안 나왔나? 멤버별 첫인상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말합시다.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그냥 전 니키는 딱 연습생 하면서도 춤 진짜 잘 추는 거예요. 소문으로 알았어요. 맞아. 소문이 났었어. 그래가지고 춤 잘 추는 거 무조건 진짜 잘 추는 거. 무조건 춤. 진짜 몬스터 댄스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 진짜. 희승이 형은 뭔가 보컬. 희승이 형도 엄청 실력. 그냥 뭐 실력. 춤 노래 둘 다 잘하는. 희승이 형 워낙 유명했다며. 그냥 맞는. 맞는. 그리고 제이크는. 제이크도 진짜. 그냥 잘생긴 거. 진짜. 비주얼이 그냥. 진짜 제이크 처음 보고 진짜. 비주얼. 진짜 회사에서 영상실에서 처음 봤을 때. 나는 PT 하러 갔다가 봤는데 진짜. 진짜 대박이야. 나는 근데 언제였지? 풀피 사진 찍을 때였나? 갑자기 너가 내 앞순서 해가지고 내가 도착했을 때 너가 풀메랑 옷 다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틴디한테 아 쟤 뭐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 있어. 맞아. 그리고 정원이다. 정원이 나는 좀 말하기가 너무 오래전. 정원이 미용실에 네. 처음 봤는데. 맞아요. 네 진짜. 근데 귀여워. 제가 먼저 자르고 있어요. 맞아. 너무 귀여운데 진짜. 맞아. 정원이 되게 귀여웠어. 약간 초등학생 이렇게. 되게 귀여워. 이렇게 딱 타는 거야. 너무 오래전에. 계속 보고 있는 이미. 맞아 계속 아 맞아 근데 그때 연습실 혼자 다닐 땐 진짜 밖에서 계속 웃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랬던 걸로 기억해. 정말 그리고 성훈이 형도 성훈이 형은 안 웃었어요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형은 좀 진짜 안 웃었어요. 차가운데 잘생긴 좀 그런 느낌. 그래 저 형은 한빈이 형이 아일랜드 그 올라오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그 성훈이 형 원래 그냥 아예 안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고 아 진짜 그랬어? 네. 뭔가 도도한 그런 얼음 왕자님. 도대체 어디 봤어? 근데 반전 매력도 있고 그쵸 반전 매력 있어. 그리고 이제 선우는 선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일화를 얘기 한번 해주면 안 돼? 나한테 삐진 거 아 PT 아 그게 일단 저랑 희승이 형이랑 PT를 저희가 이제 아일랜드 하기 전에 했었는데 일단 그때 일단 서로 저희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 서로 같이 그랬어. PT를 하는데도 서로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운동만 했는데 계속 이제 PT 쌤이랑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희승이 형이랑은 서로 얘기를 못 하니까 계속 거울로 서로 이렇게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서로 말도 없고 하니까 뭔가 계속 저를 계속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싫어 계속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PT 하면서 되게 조금 일단 안 좋게끔 뭔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아일랜드 오고 나서 말하니까 완전 오해라고 딱 먼저 말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좀 오해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빌리프 때랑 비키트 때랑 좀 이미지가 틀리지 않나 싶은데 많이 비키트 때는 솔직히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근데 뭐, 밝은 거야. 이렇게 많은 뭐, 말이 많을 줄은 진짜 몰랐어. 근데 진짜 아, 이렇게 그냥 제일 반전이라고. 네. 제이가 제일 반전. 제이가 제일 반전. 정말 재밌네. 어쨌든 약간 이런 반전.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선우의 셀카를 이제 후비 사진 아래에서 슈님의 질문입니다. 데뷔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엔하이픈 전부에게 뭘 뭐라고? 데뷔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대면 니키부터 이제 딱 한번 쭉 말해볼까? 진짜 맞아. 제일 바쁘. 근데 무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데뷔하고 뭐 브이라이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토피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거 팬미팅일 수도 있고. 뭔가 저는 팬분들과 같이 뭔가 놀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어. 팬미팅 하고 싶어. 아, 저는 아 나는 저 저는 일단은 콘서트. 아, 저 딱 그 말을 했어. 나도 딱 그 말을 했는데. 저 딱 콘서트 마련했는데 희생이 했으니까. 무대, 아 목표는 크게 해야 되니까 저는 빌보드 1위 무대. 와, 너무 아, 그러면 목표 크게 잡아. 오케이, 목표 크게. 정말 빌보드 1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좋네. 빌보드 1위 가능하지.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그 콘서트장 가면은 이렇게 일자로 가고 옆에 스탠딩 성 있잖아. 이렇게 막 같이 셀카 찍고. 아, 뭔지 알아. 콘서트에서 마이크 막 진짜 그런 거 하고 막 그거다. 진짜 그 휴대폰 라이트 뭐 이렇게. 와. 아, 맞다. 반짝반짝 거려. 반짝. 그거 진짜 해 보고 눈물 나. 감동이 눈물 나. 콘서트 저희 어제 인투드 아일랜드 무대하면서 그거 그래. 아, 맞아. 이거 진짜 VR인데 저희가 인투드 아일랜드 무대 딱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13인 버전 하는 게 있었는데 하는 거 보면서도 딱 저희끼리 들어가기 전에 엄청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진짜 울컥 하고 무대하기 전에 진짜 네, K형도 열릴 때 K형도 진짜 막 마지막 무대 진짜 잘 하자고 엄청 그래가지고 진짜 다들 노래 되게 밝은데 뭔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막 밝게 막 춤추면서 문이 열리기 직전이 진짜 레전드. 맞아 맞아 진짜 레전드였어. 울면서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 너무 감동돼. 너무 재밌어. 그럼 이제 빨리 질문 상당히 좀 더 있어가지고 이제 성인. 저는 뭔가 다 이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 거 말고 막 소소한 거. 소소한 거. 소소한 거. 멤버들하고 그냥 외식. 오, 외식. 외식. 오, 진짜. 근데 외식이 아니라 회식 아니야? 회식. 팀이니까요. 그런데 회식. 우리 팀이니까. 아, 회식. 아니면 뭐 다른 외식. 외식이 가족이랑 하는 건가? 어, 회식이. 아니, 그냥 외식은 바깥에 밖에서 먹는 게 외식이야. 회식은 뭔가 팀이 됐을 때. 맞아. 외식은 바깥. 우리 집에 숙소에서 먹었죠. 우리 이제 취직했으니까. 네, 그래도 오늘 약간 좀 제 질문 할게요. 아 이런 얘기. 일단 저는 일단 전 세계 투어 멤버들이랑 같이 아, 여행 콘서트 콘서트 투어. 팬분들 각 나라의 팬분들 다 보고 우리끼리도 엄청 그럴 거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나도 콘서트 비슷한 의미인데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흔히 말해서 그 콘서트 우리가 뭔가 춤을 추거나 이게 막 이제 정해진 안무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좀 신나는 노래에 스탠딩석에 있는 팬분들이랑 같이 다 같이 노래하면서 다 같이 방방 뛰고 이렇게 놀아보는 게 내 꿈이었어. 근데 저희는 아, 엄청 넓은 스타디움에서 뛰면서 다 같이 뛰어놀면서 막 이제 이렇게 그게 내 꿈이. 아 좋네요. 아 기대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원이 프로필 사진을 하고 계신 양이님입니다. 저는 이제 엔하이픈 멤버들이 아일랜드 생활 중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 다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아 아일랜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아일랜드 에 있을 생활 중에 가장 못했던 것 중에 아~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인터넷. 네 저는 인터넷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터넷 쇼핑 밖에 나가는 음악을 게 나가는 음악 그게 다 있다. 그 세 개 그게 다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딱 그게 이제 컸던 것 같고. 네 근데 아예 그거 말고는 있을 거 다 있어서. 맞아요. 막 딱히 이제
넘버 원 인터니티 아미 705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멤버들이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올해라고 해봤자 한 두 달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남긴 했는데 그렇게 안 남긴 했는데 근데 목표는 크게 잡은 거 저희는 진짜 현실 빌보드 1위요 너무 빠르다 두 달 만에 빌보드 1위야 저는 그냥 멤버들은 아직 안 들어봤는데 저는 약간 그냥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올해 데뷔를 하게 되면 그 앨범을 그냥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처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잘 준비한 맞아요 첫 앨범 네. 우리 팀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형 딱 지금 딱 해야 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 나까지만 일단 좀 얘기하고 다 다음 질문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우리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 일단 나는 그냥 다 도출되고 우리 팀 이렇게 NI분으로 7명이 된 우리 모두가 일단 올해 끝나기 전까지 데뷔해서 꼭 멋진 무대를 하는 올해를 장식할 수 있는 멋진 무대를 만들고 진짜 아 그렇네 근데 올해 안에 팬분들 앞에서 꼭 할 수 있을지 아 그러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좀 아쉽긴 해요, 진짜. 그게 제일 아쉬워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나왔네. 마지막 로딩 마지막 팀인데 이거 마지막 팀인가요? 마지막은 아닌데. 로딩님이 주신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는 빨리 끝날 것 같아. 각자 멤버들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이거 재밌겠다 이거 근데 아일랜드에서 진짜 근데 이거 비공식이긴 한데 저는 태어나서 여기 아일랜드 친구들한테 사람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무조건 맨날 동물 닮았대 무슨 그리고 네. 저번엔 음식도 음식도 닮았다는 소리 들었고 음식 그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니키부터 아니, 자기가 뭘 닮았다 생각해? 아니 그니까 멤버들이 아니, 그건... 친구를 보고 아, 친구를 니키. 보고 니키는 제규 아니야 하이에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다 같이 성격 겉치 아니 그 동물의 외모. 성격이 뭔지 모르고 외모지 외모 뭔가 닮은 동물 아 자규 아니야 살짝 니키는 완전 육신 아니 뭔가 귀여운 뭔가 근데 니키 자체가 머리 색깔도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살짝 퓨마? 퓨마 자체 그런 느낌인데 퓨마 기승이 형 못 알아 기승이 형 근데 눈, 코, 입 다 커서 개구리 아니 아이랜드에서 많이 근데 그거 제법 빨리 아 맞아 안돼 개구리 와우 맨 그리고 뭐 제이크는 말할 필요도 없죠 외식을 끊는다 진짜 그거 아 맞아 인정할게 아니야 무코이 닮았지 그 있지 그 있잖아 그 아 나는 낙타 닮았다는 얘기 낙타는 도끼 그러니까 목이 살짝 길어가지고 아 그건 그런 거 맞아 여기가 그 낙타 똑같아 아 저 기승이 형 목젖이 진짜 목젖이 진짜 진짜 오 여러분 하트가 9,400만 개입니다. 뭐야? 와 그리고 71만 명께서 보고 계십니다. 와 진짜 71만 명. 71만 명이다. 야 이거 71만 명. 와 진짜 기분 좋네. 아일랜드 맑았네. 너무 단짠단짠입니다. 너무 약간 미안해요. 저희가 아일랜드 너무 지금 너무 단데 지금. 아일랜드를 방송 촬영하면서 이런 거 진짜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예 몰라가지고 연습은 진짜 함께 놀았어 솔직히 파트 1 때 그냥 글로벌 쭈표라는 게 아예 없었을 때는 그냥 아무도 너무 힘들었지 방송을 보는 사람이 10명은 될까라는 생각도 진짜 되게 솔직해 근데 그게 10명까지는 아니었어 그래도 가끔 부모님 혹시 진짜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부모님 만나고 좀 아까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걱정 많이 됐어. 뭔가 막 왜요 왜요? 그냥 왠지 좀 걱정이 많이 됐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와 이러 이러 불만 이러 이러 진짜. 와, 와 1억 좋아. 감사합니다. 보답의 인사를 전할까요? 보답의 인사로 하트를 한 번 더. 하트 한 번 더. 아, 2차 1억 돌파. 이거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조금 완전 달라요. 1억 이렇게. 일단 아까보다 커야 될 것 같아. 일단 아까보다 커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보다 더 큰 하트. 살짝 음성 지원도. 음성 지원. 가자. 아니 강전. 더 큰 하트와 함께 뭐 사람 알아서 잘 해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진짜 방금 너무 어색했어. 진짜 이걸 사과드려야 돼. 동물 이야기 마무리. 동물 이야기 마무리. 근데 나 동물 하다가 갑자기 인간 아, 잠깐만 근데 이 지금 지영은 나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 그 사진 찍어드리는 거. 우리가 포즈를 잡으면 이제 캡처를 해주시는 거. 그거 어때? 각자 동물 이름 맞나? 일단 호텔에서 아 그 뭐지 그 캡처 타임이었나? 어, 캡처 타임 전 그냥 사진 찍을 때처럼 포즈를 어, 누가 잡으면 누가 셋둘을 하나 사진을 찍을 거. 그 이번 뭐 자, 지금 컨셉이 뭐야? 컨셉 컨셉 일단 어 V 어 일단 V V V V 라이브 V 라이브 V 라이브 V 라이브 V 라이브 V 라이브 다른 포즈? 예, 이번에 하트. 오케이. 하트 하트 이번 하트 뭐야 이거 보석이잖아 아이랜드 나 이거 했었는데 보석이 사소한 TMI 오케이 하트 아, 그럼 일단 하트 하나 둘 셋 제일 큰 하트 하트가 안 돼요 하나 둘 셋 다들 하트가 작으시네요 여기 네 때렸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보석 한번 해볼게 애교 한번 가자 아, 아, 잠깐만. 아, 잘. 아, 오케이. 와, 알겠어, 알겠어. 다음 히등이 2탄 나오나요? 히등이 와, 히등. 지금 떠 떠누가 또 나오길. 떠누와 히등이가 이제 2탄 나오나요? 한번 해주면 안 돼? 아, 떠누. 떠누 한번 그때 잘했잖아요. 그때는 그 얘기했잖아. 레처리스. 아, 나왔네. 지금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보여드려. 그래서 하나, 둘, 셋, 떠누. 와. 성은 이런 모습 보였어 진짜. 그럼 희승이 형도 한번 가시죠. 저는 아, 저는 왜 나오죠? 희승이 형도 딱 한번 가. 히등이 2탄 가야지. 오 마이. 잠깐 이거 제가 못 볼 것 같아. 잠깐 일단 좀 못 볼 것 같으니까. 희승이 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우리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3, 2, 1 할 수 있어. 3, 2, 1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마음의 준비. 3, 2, 1 액션. 히등. 중요한 얘기 하나 있지 아 맞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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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때문에 빌라이브 한 번 이게 진짜 메인 주제 이게 메인 그만큼 이게 진짜 메인 엄청 중요한 엄청 중요한 이거는 중요한 어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데뷔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데뷔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 오피셜 이제 팬덤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많은 생각을 거쳐본 결과 이제 저희가 이제 팬 글로벌 팬 여러분이 이제 직접 그룹 저희를 이제 뽑아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곱 명을 만나서 엔하이픈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글로벌 팬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이런 이름으로 우리 팬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저희 엔하이픈 오피셜 SNS와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 그리고 위버스에서 응모를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신 이름으로 저희가 네. 직접 거기서 응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모에
성공하신 분께는 선물 있습니다. 네. 오. 어떤 깜짝 선물? 어떤 거예요?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만. 안녕히 주는 선물이 절준이 형이 주는 선물.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기대하셔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될 팬덤 이름을 조금 더 각별하게 좀 준비를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하이픈 공식 N-하이픈 공식 SNS 여러 가지 SNS들을 참고하시면 유버스. 좋겠어요. SNS도 다 공지를 해줄 테니까 유버스를 포함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 등등 여러 가지 SNS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이런 날이 오는 줄 진짜 와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재밌게 하나 좀 모임을 많이 해보여서 시간이 되게 지금 많이 지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아쉽지만 오늘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갔다. 시간 진짜 빨리 갔는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첫 브이라이브를 했었는데 한 명 한 명씩 이제 오늘 브이라이브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말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네. 미키 뭔가 일본어를 했으면 근데 내가 아까부터 생각했던 게 여기 지금 외국에서 봐주시는 분들 많고 되게 많아. 한국말로만 하면 좀 그래서 제이크 형도 영어로 제이크 형은 영어로 미키는 일본어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잠깐만 영어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생각할게요. 니키 먼저 니키. 아, 今日初めての V LIVE だったんですけど、すごいたくさんの人たちが見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たいですし、すごい本当に楽しい時間を過ごせました。これからデビューが決まって、これからこのメンバーで活動します。するんですけど、これからも 미모테 그라사타라 Thanks everyone so much for watching this today's V Live. Please stay tuned for more V Live and more content from us. We all really appreciate it and we all love you guys. 감사합니다. 발음이 너무 동화책 읽었을 때 그때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그거 진짜 잘했어. 그거 나도 못 깜짝 놀랐어. 진짜 팬 영상도 너무 잘 찍었어. 맞지. 그거 제가 찍어줘가지고. 정원이 진짜 잘 찍었어. 진짜 정원이.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진짜 근데 이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진짜 상상도 못했어. 되게 테스트 보느라 정신없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데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갑자기 소통하니까 좀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너무 기쁘고 이렇게 댓글도 읽어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짜 많이 브이라이브를 진짜 할 수 있을게 계속 할 거니까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라이브 1억이라는 단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신기하고 와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해요. 1억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다는 게.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희승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팬분들과 소통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지켜봐. 지켜봐. 근데 일단 저도
디스팅은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음악을 준비를 하면서 아티스트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을 크게 못했어요. 뭔가가 좀 그만큼 저에게 너무나도 큰 자리이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의심을 마음에 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이게 다 저희 모두가 서로서로가 옆에 있어준 덕분이고 그리고 그거를 보시고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셨던 수많은 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브이라이브 등등 여러가지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 매번 매번을 이 기분이 있지 않고 처음에 느꼈던 이 짜릿함 그대로 앞으로 계속 팬분들과 소통을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소감을 말하자면 되게 아직 데뷔가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또 바로 브이라이브로 팬분들도 만나게 돼서 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가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브이라이브 켜서 계속 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브이라이브 처음 켰을 때도 긴장감이 되게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되게 즐거워서 긴장을 안 하고 되게 즐겁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연습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런 팬분들과 소통하는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우와, 우와 100만 명! 100만 명이 넘어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내 인생에서 단 100만이라는 숫자를 들어보는 날이 올 줄이야. 와, 대박. 와, 상상도 못했어. 진짜. 와, 말이 안 돼. 와, 저희 진짜. 저희 이제 진짜 앞으로 데뷔하려고 이제 앨범도 준비하고 할 텐데 저희 진짜 죽을 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엔하이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네. 마무리는 그냥 하트로. 좋은 그럴까요? 그냥 1억 하트 기념으로 그럼 안녕 하고 하트. 오케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면 엔하이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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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